안녕하세요. 김용철입니다. 오늘은 파워 앰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파워 앰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음향 시스템의 입장에서 보면 파워 앰프가 가장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스피커, 그다음에 이제 뭐 믹서, 마이크 이런 식으로 가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본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음향 시스템의 기본 단위, 이제 마이크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앰프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피커가 있을 거예요. 마이크는 아주 작은 소리를 정기적인 신호로 변환을 시켜주는 변환회로예요. 그러니까 트랜듀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마이크는 아주 미세한 소리를 정기적인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미세한 정기적인 신호를 그 앰프라는 녀석이 증폭을 시켜가지고 정기적인 신호예요. 정기적인 작은 신호를 큰 신호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앰프예요. 그 앰프를 통해서 나간 그 큰 정기적인 신호가 스피커로 가서 스피커에 그 혼을 두들겨가지고 정기적인 신호가 다시 소리의 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스피커예요. 큰 범위에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큰 단위의 마이크, 앰프, 이 스피커, 요 세 가지 종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앰프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깊이 있게. 여러분들은 앰프를 선택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까? 저희 쪽에서는 그 앰프든 스피커든 모든 장비든 간에 스펙을 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입사 시험을 준비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스펙을 많이 올리잖아요. 스펙을 막 쌓아요. 이런 자격증 이런 거 저런 거 막 쌓아요. 근데 저는 관점이 좀 틀리다고 봐요. 이제 장비 쪽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장비 쪽에서는 스펙을 모든 제품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스펙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많은 스펙들 중에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고르듯이 장비도 마찬가지예요. 그 스펙 가운데 이 장비가 좋은 장비인지 나쁜 장비인지를 스펙을 가지고 이제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앰프를 고르는 법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이 스펙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스펙 어렵죠? 여러분들이 그 스펙 지금 보시는 이 그림처럼 너무 많으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모든 회사가 이런 스펙을 내놓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를 정확하게 표기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스펙을 제대로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앰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은 결론을 얘기하는 이 다섯 가지 스펙을 꼭 확인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가지. 첫 번째, 아웃풋 파워. 두 번째, THD 플러스 N. 그 다음에 세 번째, SNR. SMB죠. 네 번째가 크로스토크가 있고요. 다섯 번째가 인풋 커넥션. 이렇게 다섯 가지로 압축을 해봤어요. 다른 건 안 봐도 요거는 꼭 봐야겠다라는 생각에. 자, 하나하나씩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프 파워. 그 파워에, 이제 여러분들 스펙을 보다 보면 그 파워가 어떤 거는 500W라고 되어 있고 어떤 거는 1000W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똑같은 장비인데. 그럼 이제 표기하는 방법이 약간 틀리다는 거죠. 어떤 앰프는 피크치를 표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앰프는
그 평균치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어떤 제품은 시도치를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회사마다 다 표기하는 방법이 약간씩은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그 파워 앰플을 봤을 때, 출력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한번 공을 좀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게 RMS는 RMS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피크닥은 피크 관점에서 봐야 되고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봐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THD 플러스 N 요 요소를 봐야 돼요.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 노이즈라고 우리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앰프는 이 작은 신호를 큰 신호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앰프라는 녀석은 1이 들어가서 1만 탁 나오면 좋은데 1이 들어가면 여러 개의 기생된 주파수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체배가 되는, 좀 어렵죠? 한번 그림을 볼까요? 파란색 화살표로 되어 있는 1km, 그 다음에 초록색 표시로 되어 있는 2km, 보이시나요? 이 두 가지 신호가 기생돼서 나오는 신호가 어떤 거가 있냐면 1km 다음에 3km, 5km, 7km, 9km, 12km 이런 순서로 이렇게 기생돼서 주파수가 나와요. 다음 2km를 볼까요? 2km, 4km, 6km, 8km, 10km 이렇게 기생돼서 주파수가 나와요. 이거는 앰프의 특성이에요. 앰프의 특성. 앰프가 가지고 있는 어떤 비선형 특성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앰프가 이 토탈 THD 플러스 N의 요소가 작아야 돼요. 이게 퍼센티지로 표시를 하는데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제품인 거예요. 기생돼서 나온 주파수가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여러분들 현장에서 나는 1kg의 톤 신호를 집었는데 다른 신호 소리가 자꾸 들리는 거죠. 불편한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스펙을 볼 때 THD 플러스 N에 대한 요소를 꼭